제가 저 사람의 집착에 견디다 못해 별거를 하자고 했는데 순순히 따라주더군요. 그땐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꿈에도 몰랐어요. 별거 후 홀가분한 나나를 보내던 어느 날. 수영아, 큰일 났나 봐. 무슨 일이야? 왜 그래? 제발 좀. 무슨 일인지 아버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이보게 박수 아빠, 제발 부탁하네. 투자금을 한 번에 다 빼가면 어떡하나. 조금만 말미를 주게. 한 번에 다 빼가면 어떡하나. 투자금을 믿기로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던 남편. 지영 씨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. 지영아! 잠시 후. 남편을 찾아간 지영 씨.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.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? 남친 씨, 우리 아빠 좀 살려주라. 무슨 말이야? 살려달라니. 당신도 잘 알잖아. 우리 아빠 회사 부도나기 직전인 거. 나랑 헤어지자고 할 땐 언제고?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? 내가 왜 그래야 하지? 남진 씨, 제발. 그럼 당신 집으로 들어와. 부도 해결해 줄 테니까. 당신 정말 이럴 거야? 잘 생각해. 어차피 당신 나랑 못 헤어져. 뭐? 내가 잠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있었네. 이번 일로 당신한테 발목 잡히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. 조만간 서류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그 일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던 지영 씨. 와, 돌아버리겠네. 돈 빌려갈 때 좋았지? 어? 아. 제가 저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습니다. 너 생각이 안 나? 다른 투자자들까지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남편.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